안녕하십니까. 엄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아카시아와 칡, 아카시아 칡을 전멸하는 겁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거의 동일합니다. 예전부터 이거 이제 오래된 나온 건데, 이 근삼이라고 예전부터 아카시아를 죽이는 데는 최고입니다. 예, 나온 지도 오래됩니다, 이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이놈들을 완전 박멸을 해버리고 싶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붓으로도 바르고, 이제, 뭐 분무기에도 뿌려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건, 이 장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이십니까? 드릴 앞에 나무 길이를 무는 겁니다, 나무 길이. 이 나무 길이를 물어서 오늘 아카시아들 전멸을 시키겠습니다. 최고 좋습니다. 붓으로 바르고 이러면은 죽긴 죽는데 이 녀석들이 진짜 뿌리 끝까지 안 죽는 겁니다. 이제 전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오늘 준비한 거,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근삼이입니다. 근삼이. 요 근삼이를 옮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구멍을 뚫고 여기 이제 지프라이터 기름 넣는 건데 앞에 딱 올리면은 들어 올라갑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근삼이를 확실하게 넣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런 게 없으면은 그 식용유에 앞대가리 있는 그 이제 그런 통이라든가 또는 캡처통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통에 케찹통이나 이런 게 쓰실 때는 항상 그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농장에 어디 창고라든가 이런 데 숨겨두고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쓰시고 확실하게 이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녀석들 한번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농장에 여기 엽나무 심어놓은 주변에 이거 원래 칡이 없었는데 이 새끼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런들이 어느 날부터 여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칡을 소탕하겠습니다. 자, 칡을 소탕할 때는 칡이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넝쿨입니다. 넝쿨. 아, 얘들 뿌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막 이 넝쿨을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뿌리 찾기도 힘들고 한데 칡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은 칡을 넝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칡은 넝쿨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화가 돼요. 그래서 칡 넝쿨이라고 안 하고 칡은 제가 알기로는 나무로 넝쿨이 아닌 나무로 취급합니다. 나무로 얘들이 굵어지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나무로 취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칡은 이제 뿌리를 못 찾으니까 요 이제 끝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이는 쪽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자, 요 근삼이를 저 이제 요 통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통에. 자, 요렇게 통에 넣으시고 뭐 하실 때 피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피부나 이런 데 묻으면은 빨리 물로 씻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서 자, 요 칡을 죽일 때는 이렇게 보통 이제 칡 끝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죽이실 때 이렇게 막 너무 당기시면 안 됩니다. 저 끝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저 끝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당기시면 안 되고 요 끝부분 요 끝부분을 이렇게 발로 밟으셔서 이렇게 뜯어 주십시오. 자, 뜯고 나면은 요 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끝이. 예, 요 끝이 나오면은 요 끝을 이 근삼이한테 자, 제가 아직 좀 열악합니다. 열악했어요, 지금. 많이 좀 좋아요, 구독 좀 응원해 주십시오. 한 손으로 찍으면서 이게 열악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해서 5초에서 10초 정도 담궈도 되는데 저는 이 녀석들 그냥
담궈 놓습니다. 예. 이렇게 담궈 놓습니다. 꽃꽂이 하듯이. 녀석들. 이렇게 담궈서. 예. 아이고. 아이고. 열악합니다. 담그실 때도 아이들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애들이 없을 때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애들이 있을 때 하면은 애들이 궁금해서 이걸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뭐 아빠 뭐 해? 이러면서 이제 만지거나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항상 애들이 없을 때. 자, 요렇게. 자, 담궈 놓겠습니다. 좀 어설프더라도 좀. 그냥 일단 이해만 해주십시오. 이해만. 제가 이따 확실하게 담글 겁니다. 자, 저렇게 담궈 놓으시면 쪽쪽 빨 겁니다. 그러면 저 녀석들 확실하게 이제 치기 죽겠죠. 그리고 너무 오래 담궈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 요 영상 끝나고 나면 제가 뺄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담그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준비한 시프라이타 기름. 자, 저는 요거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여기 앞에, 여기 앞에가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근사미가 이렇게 나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고. 자, 근사미. 근사미 나가시는 거 보이죠? 이 근사미 원액입니다. 원액. 근사미 원액이 발랐는 걸로는 안 돼요. 바르면은 옆으로도 흐르기도 흐르지만 바르는 거는 제 마음에 성에 안 찹니다. 이 녀석들. 영 보내버리겠습니다. 이 외놈들이 심은 나무인데 예전에 그렇다고 뭐 아까 시야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불을 많이 떼고 이러니까 시골에서 빨리 나무가 빨리 자라고 이제 이런 나무를 하려고 이제 심은 나무입니다. 자, 여기 일단 여기 지금 참두루 자연 번식하고 있는데 요 옆에 요 아카시아 요 연쳐서 잘라도 조금만 뿌리가 있으면 어디서 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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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막 번지기 때문에. 자, 여기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뒤로 뚫으면 뒤에 관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통을 할 수 있으니까 살짝 눕혀주세요. 살짝 눕혀서. 예, 네, 살짝 눕혀서. 자, 이렇게. 최대한 팝니다. 예, 구멍을 냈죠. 그리고, 우리의 근삼이. 자, 근삼아, 부탁한다. 자, 근삼이를 이렇게 해서 쭉쭉 넣습니다. 쭉쭉. 근삼이가 이제 넘쳐 나왔다. 아, 확실하게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자, 확실하게 많이 들어가고 다 들어갔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근삼이를 활용을 하십시오. 자, 또 계속 이 녀석들 어디서 번지는지 맨 놈만 있으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제가 요 놈하고 분명히 요 옆에 놈하고 뿌리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요 녀석도 보통은 여기를 예전에는 자르고 붓으로 바르는데 성이 안 찹니다. 자, 요렇게 길이를 구멍을 살짝 내주시고 세우세요. 세우시면 밑으로 더 깊이 내려갑니다. 자, 근삼이. 예, 근삼이. 우리의 근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요렇게 하면은 뿌리가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 요것도 이렇게도 죽습니다. 죽는데 그래도 너무나 짜증나고 분한 나머지. 자, 요 녀석도. 자,
연속이에요. 자, 요거 이제 아까 씨앗골 양봉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 영상 보시면은 싫어하실 겁니다. 욕하고 이제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한테는 아까 씨앗이 소중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 이 녀석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놈들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예전에 캐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건데 죽은 줄 알아도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약간만 뿌리가 있어도 가시가 있는 나무들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해롭진 않아요. 이제 그러나 생명력이 너무 좋아. 너무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면 혹시나 이런 거 발견하시면은 이건 하나만 해줄 거예요. 한쪽만 해도 되겠지만 이건 제 분노 조절입니다. 분노, 제 분노, 분노로 인해서 이 녀석 완전하게. 자, 이게 여러분들도 혹시 지프라이터 요걸 사용하세요. 요게 기름을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거라서 좀 안전해요. 케찹 같은 거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은 그 흘러가지고 이렇게 들 때 흘러서 통에 묻은 게 피부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진짜 안전합니다. 제가 계속 써봐도 예, 안전합니다. 피부에 전혀 안 묻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신있게 맨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녀석들이 다 한 몸일 겁니다. 여기 또 있죠. 네, 여기 또 있으면 이런 같은 경우 이 톱질할 시간에 그냥 드릴질, 네, 드릴 뚫으십시오. 드릴이 났습니다. 오, 이건 관통을 했어. 관통했을 때 미끄러. 네, 톱보다는 자, 요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위. 막, 진짜. 막, 이 녀석들 뚫을 때, 이 기분. 조금은 막, 제 분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뭐, 시야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에는, 야, 엄청나게, 농사지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너무 잘 번져요. 너무 잘 번져. 너무 잘 번지고, 아우, 그리고 너무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서, 금방 자라가지고, 막, 그늘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아, 아무튼,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카시아를 전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녀석들이 이제, 요 일대에는, 다, 웬만하면은, 뿌리까지 제가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땅에 있는 이런 뿌리들. 아카시아. 이런 뿌리들. 용서 없이. 이제, 톱으로 자르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근데, 뭐, 톱으로 하셔도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나, 톱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이 드라이버가 있고, 임팩이라든가 이런 뭐 아니면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나무 길이, 나무 길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뚫는 길인데 이 나무 길이를 물으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톱질해서 위에 붓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빨라요.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더 넓은 범위로 이제 애들이 소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뭐든 다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거니까 제 말씀은 참고하시고 이제 농사 짓고 이러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엄나무를 이제 엄나무 또 여기서 제가 엄나무 농원을 하니까 말씀을 이제 하나 드리자면 나무가 이 정도만 자라면 예, 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풀 걱정은 이렇게 크게 안 하셔도 돼요.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잡목들은 이 임팩을 이용하시고 근사미를 이용해서 소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